85까지 나오겠네. 자, 이제 수정 들어갑니다. 첫 번째는 내가 좀 더 중심을 잡아놔야 돼. 지혜씨 같은 경우는 자꾸 중심이 이렇게 쏠린단 말이에요. 근데 나는 공을 던지기 전에 내 중심이 전부 오른쪽에 있어야 돼. 투수들이 막 하체 튼튼해야 되고 야구선수들이 하체 빵빵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. 그 이유는 우리는 버티고 있어야 돼, 항상. 이렇게 버티고 있어야 돼. 여기에다가 힘이 다 실린 상태에서 힘의 조절을 10대 0으로까지 하려고 해. 여기에 10이어야 돼. 자, 그 상태에서 나가는데 중심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지금 10에서 한 단계씩 뭐 9, 8, 7, 6, 5, 4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10에서 10으로 넘어간단 말이야. 그러면 나는 뒤에 있는 힘을 저기다 쏟아야 되는데 쏟지 못하고 쏠리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못 실린다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, 자, 던지세요. 그대로 쭉 여기를 밀어줘. 더 보세요. 힘의 중심이 10이 있으면 여기서 제 상체가 지금 어디 있어요? 아직까지 뒤에 남아있죠. 내 스트라이드가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 중심은 가운데에서 뒤쪽에. 자, 중심 잡고 뒤로 딱 잡으세요. 자, 잡아 앉아. 그렇지, 던져. 그렇죠. 중심을 조금 더 뒤쪽으로 이렇게 잡아두면 돼요. 그렇지. 아, 좋아요. 지금 잘하고 있어. 자, 그 다음에 지금 팔이 여기가 짧은데 이 팔은 원래 던지면 쭉 길게 들어가야 돼요. 그래야 남들보다 멀리 칠 수 있거든요. 근데 여기서 짧게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건데, 공을 던지려고 하지 말고 손을 던지려고 해요. 자, 앞에다가 가슴을 앞으로 쭉 집어넣어. 상체를 쭉 더 집어넣어요. 더 집어넣는다는 게 깊게, 더 깊게 쭉 들어가세요. 뒤에서 중심 잡고 더, 그렇죠. 더 눌러주세요. 그렇죠. 자, 더 눌러줘. 조금 더 깊게 때린다. 뒤에 잡고 쭉. 어, 나이스. 마지막에 때릴 때 릴리스에서 더 깊게 들어갔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앞에서 던지니까 힘을 더 쓸 수 있어요. 뒤에서 중심 잡고 쭉. 더 들어갔어요. 더. 조금 더 들어가면 90 찍을 수 있어요. 뒤로 쭉. 오케이. 아, 지금 좋았어요. 쭉. 오케이, 나이스. 제가 말씀드린 거 없는데.